어떻게 만났어요? 저희는... 와이프도 일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때 와이프는 영화 했었나? 영화 했었죠. 제가 첫애를 임신해서 애 놓기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집사람 따라다녔어요. 가방도. 우연히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게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서른도 씨가 몇 살? 그때가 20대였어요. 28 됐나? 사실 연애나 한번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막 꼬셨죠. 꼬셨는데 안 넘어오더라고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아, 그래서 나 살짝 꼬셨죠. 그럼 혹시 음반 같은 거 하나 내고 싶을 생각이 없느냐?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남의 곡을 내 곡이라고 하고 이런 곡을 작곡하는 사람이다. 진짜? 사기를 친 거죠. 진짜? 무명은 아니었지, 그때 만날 때. 네, 이름은 있었지만. 조금 있었지만. 근데 이제 집사람은 트로트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몰랐어. 네, 그래서 대화가 돼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란 약속 장소 나는 한 두세 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 저는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뭐 아무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첫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제 가려고 나가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딱 보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그때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앉아서 이야기를 했더만은 굉장히 갈등을 했다. 가야 되냐 말해야 되나. 참 솔직하다. 예. 그래서 저를 믿어라. 경상도 사람들은 거짓말은 안 한다. 말을 뱉으면 책임진다. 나를 믿어라. 그래 이제 시작이 돼서 연애를 했죠. 몇 년 연애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연애를 몇 년 연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그때 이태원에 가게를 했었는데 가보면 남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인기 많았죠. 굉장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 많았어요. 미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 순간에 잡지 않으면 난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하 급 속도로 그냥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술을 한잔 먹고 내 마음을 고백해야 되겠다 해서 술을 한잔 먹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뭐라냐면 상습범이라고. 당신 이런 식으로 여자를 꼬시느냐. 왜 그런 그러니까 메시지를 줬을까? 아니 그냥 뭐냐면 내가 너무 기하 그 속도로 빨리 진지하게 들어가니까 너무 빨리 얘기야. 이 사람은 뭐냐면 당신 나를 얼마나 안다고 몇 번 만났다고 나한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맞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얘기도 하지.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렇다라고 뺏길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근데 그 말은 참 안에 자존심이 있어서 못하겠더라고. 보통 또 아니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연애를 해서 딱 한 연애 한 번 딱 만났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한 번 딱 만났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럴 수가. 그래서 운명이다. 나는 그래서 이 운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내한테 맺어준 짝이구나라는 짝이야. 생각이 들어서 운명이다.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제가 받아줬어. 결혼하자고. 그것은 운명이었다. 아낌없이 태워버렸다. 널 위해 나를 태웠다.